앞으로 대기업 위장 계열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 같은 포상 제도는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.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하는 위장 계열사를 잡아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 이일 공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경고권은 100만 원을 지급 기본액으로 삼습니다. 여기에 증거, 정보의 수준을 최상가 상중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의 30에서 100%를 차등 지급합니다. 한편 경고에 해당하는 법 위반을 여러 건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만 포상금을 줍니다.